time to have dinner. 이게 가장 먼저 얘기한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문구입니다. It's time to have dinner. 의 뜻은 저녁 먹을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to have dinner 이 부분을 보고 to 부정사 구라고 하고요. have dinner 하면 저녁 식사를 하다 라는 동사죠. to 뒤에 뭐뭐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오는 거. 뭐 I go to school 할 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I go to school 할 때 이 to를 보고는 to 부정사라고 하지 않죠. to 뒤에 명사가 와서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으니까 where do you go죠. 이런 거 말고 have dinner, 뭐 make pizza 뭐 이런 것처럼 뭐뭐 하다라는 의미, to 뒤에 하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to 부정사 구라고 하고요. 그 중에 it's time to have dinner. 이제 여기 to have dinner을 보고 to 부정사 구라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문장의 뜻이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됐다? 저녁 먹을 시간 됐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to have dinner 부분을 보고 무슨 시적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선생님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it's time to have dinner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면 it's time to have dinner는 사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It's time which we have dinner. It's time which we have dinner. 그러니까 아 which가 아닌데 which 쓰면 안 되네. when 써야 돼. It's time when we have dinner. 시간이 됐답니다. 시간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We have dinner 하면 우리가 저녁 먹는다죠. 근데 when이 왔습니다. 이 when은 언제라고 물을 때의 when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의 when도 아니고 우리가 세 번째 배우게 된 관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we have dinner 하면 우리가 저녁 먹는다인데 when이 붙어서 어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우리가 저녁 먹는다였는데 때문에 우리가 저녁 먹는 시간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to have dinner도 time을 꾸며주죠. when we have dinner도 time을 꾸며주죠.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 얘를 보고 관계사절이라고 배웠죠. 관계사절. 관계사절은 무슨 시 역할한다? 형용사 역할한다. 그래서 when we have dinner 이렇게 길게 쓸데없이 여기는 when we have dinner하고 to have dinner의 공통점은 둘 다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는 건데 차이점은 여기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죠.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고 여기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녁 먹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당연히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It's time to have dinner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누가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우리가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굳이 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주어가 없어지니까 뭘 쓸 수가 없냐? 관계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관계사 쓸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저녁 먹다 라는 말을 저녁 먹기 위한 이란 뜻으로 바꿔 쓰고 싶으면 to를 쓰면 되고 이렇게 사용된 to 부정사를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선생님이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 이런 문장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해. 이런 문장이라면 뭐 나는 쓸 연필을 필요로 해.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조심하라. 나는 쓸 편지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난 써야 할 편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세 문장 서로 비교하면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에 떠올리기 위해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종이가 필요하냐면 뭔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갖고 못 쓰고 있으니까 그 뭔가를 쓸 종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문장 비슷하죠. 마찬가지 나는 어떤 연필, 난 뭔가 써야 되는데 지금 연필이 없어서 못 쓰니까 연필은 연필인데 어떤 연필이 필요하냐? 쓸 연필, 글씨를 쓸 연필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엄마가 아니 엄마가 아니고 뭐 친구 생일이야. 친구 생일이면 페이스북 같은 데다 여러분들 뭐
뭐글 같은 거 서로 올리고 하잖아요. 요즘 뭐 글로는 안 쓰지만, 그렇죠? 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뭐 생일이니까 뭐 친구랑 그동안 찍었던 사진 같은 거뭐 올리고 막글 같은 거 쓰고 생일 축하해 이런 편지 같은 거 쓰죠. 그러니까 오늘 친구 생일이라가지고 써야 할 편지가 있다 이런 얘기. 이세 가지 문장을 각각 영작해 보면 일단 요두 개는 똑같이 나는 필요로 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I need라고 얘기합니다. I need. 그럼 여기 이제 여기는 종이가 필요한 거고, 종이는 셀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I need paper 이렇게 해야겠죠. I need paper. 근데 종이는 종이인데 뭐할 종이? 그 글씨를 쓰다라는 동사가 있죠. 글씨를 쓰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write인데 이게 뭐 얘는 쓰다죠, 쓰다. 근데 얘를 가지고 뭐로 바꿔 쓰고 싶으냐? 내 문장 속에서 쓰기 위한, 글씨를 쓰기 위한 이란 뜻으로 바꿔 쓰고 싶으면 아 이때 뭐뭐 하다란 뜻이니까 이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이것만, 이게 뭐 글씨 쓰는 것, 글씨 쓰기 위하여, 글씨 쓰기 위한, 글씨를 써서 뭐 이런 거 된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근데 이게 뭐뭐 하기 위한이란 뜻도 될수 있으니까, 글씨를 쓰기 위한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to write을 이렇게 딱 쓰면 맞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절대 맞지 않더라 그랬죠. 뭔가 조심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자,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는 write paper입니까? write on paper입니까? write on paper죠. 그러니까 이때는 꼭 얘가 뭐에 있네? 살아있네. 전치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연필은 셀 수가 있으니까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되겠죠. I need a pencil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펜슬인데, 펜슬은 펜슬인데, 뭐 하기 위한, 글씨를 쓰기 위한 연필이 되는 거죠? 글씨를 쓰기 위한, 글씨 쓰다 write이니까, 글씨 쓰기 위한 to write.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write a pencil이 아니고, 뭐니까, write, 뭐 펜슬이니까, write with a pencil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선생님이 뭐, 농담 비슷하게, 뭐에 있네, 살아있네.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여기 전치사가 빼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write paper가 아니고 검증하는 방법.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작문을 했다. 뭐 학교의 수행평가인데 뭐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영어로 쓰라고 했어. I need paper to write. 나는 쓸 연필 필요해. I need a pencil to write. 나는 쓸 연필 필요해. 틀리지 않은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얘가 이 write 이 부분이 얘를 꾸며줄 건데 얘를 가지고 와 보는 거죠. 가지고 와 봤더니 write paper가 아니고 뭐니까 write on paper니까 여기다가 꼭뭘 써줘야 되겠다? on이라는 단어 너무 얇네. 강조해야 되는데 그치? 얘가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 너무 강조했나?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write a pencil이 아니고 write a pencil은 펜슬이라는 글씨를 쓴다는 뜻인 거지 연필을 사용해서 쓴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꼭 뭐가 살아있네? with 같은 전치사가 꼭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는 뭐 써야 할 편지가 있다는 것 같은 경우에 나는 편지가 있어. I have 뭐 letter 셀수 있으니까 한 편지 한 통이니까 a letter 이렇게 명작하면 되겠죠. I have a letter인데 뭐 해야 할? 써야 할. 그러니까 to write. 이때 이 뒤에는 뭐 전치사 같은 거뭐 on이나 with 같은 거쓸 필요가 없대. 왜? 우리가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이 뭐니까? write a letter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를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뭘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에서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런 얘기를 좀더 자세하게 다루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뭐 이거 여러분들 뭐 투부정사 하면서 했었어. 예를 들어서 뭐 매일 뭐 조깅하는 거 할까요? 조깅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매일매일 건강한 조깅하는 것은 이거 끊어있게 하면 무엇은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무엇은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게 이신 거죠. 그것은 뭐를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이란 말은 매일매일 조깅을 하다로부터 왔고 매일매일 조깅하다는 jog everyday라고 하면 되겠죠. jog everyday.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조깅하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얘를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나 또는 동명사의 형태로 이렇게 해주면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이란 표현이 되는 거죠. To jog every day 하든지 조깅 every day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얘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뭐뭐에 이롭다란 표현은 be good for죠. Be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어에서는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아무 뜻도 없는 뭔가 뭐 이런 걸 보고 우리 아무 뜻도 없는데 짧은 거할수 있는 짧은데 주어 할수 있는 것 하면 떠오르는 게 9시다라는 이런 표현. It's 9 o'clock 할때 썼던 녀석이 떠오르죠. 이런 녀석을 보고 그때는 뭐라고 배웠었냐? 이때를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배운 적 있죠. 그것은 9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9시다. 짧고 주어를 할수 있고 아무 뜻이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요 형태는 가주어진 조구문을 잘안 쓰고요. 가주어진 조구문에서는 아 이거 너무 기니까 너좀 뒤로 가 있어 하고 이 자리에다 it을 갖다 놓고 얘를 뒤로 보내버리는 거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jog every day 이런 식으로. 이게 가주어진 조구문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뭘 하게 되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내용은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플러스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뭐 수업할 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배우게 되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뭐 이거 말고도 가주어진 주어의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이거 말고도 뭐 I want to go there 이런 것도 명사적용법이기도 하죠. 관계대명사는 얼마 전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정리 간단하게 좀뭐 이건 수업하면서 한번더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so that 구문은 뭐냐? so that 구문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that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that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that이 뭐 선생님 that 설명할 때 이거 뭐 하는 that이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데시 여러분 몇 번째 배운 데시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so that 구문을 배우게 되면 이제 that의 다섯 번째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뭔 소리 할 거냐? 일단 so that 구문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I was 할까요? I was so tired I couldn't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finish my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I was so tired. 내가 어땠답니까? 내가 매우 피곤했대죠? 오케이. 자, 이 대세 뜻이 뭐냐? 이 대세 뜻이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was so tired. 내가 어땠다?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I couldn't finish my homework. 나는 뭐할 수가 없었다. 내 숙제를 끝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so blah blah that so that 구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so that 구문은 뭐와 뭐를 연결할 때 쓴다라고 얘기하냐? 뭐와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쓰는 구문이 so that 구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땠던 게 원인이 되어서 매우 피곤했던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I couldn't finish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그러니까 이것이 피곤한 게 원인이 돼서 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다? 내 숙제를 끝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원인과 결과 그래서 라는 뜻으로 대신 쓰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면 또 여러분들 뭐 다른 단어 또 that 말고 뭐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so가 있죠, so. 그렇죠? 자, 그럼 so that 구문을 배우게 되면 무엇이 어려웠냐? 여보세요? 종이 한개 틀렸던데. 좀 점수 센 걸로 틀렸던데. 95. 뭐, 잘 했구만, 뭐. 그래? 나도 아까 전화해보니까 엄청 자신있어 하고 있더라. 그래. 수업 중이다. 네, 좀 이따 전화할게. I was so tired. 내가 매우 피곤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생겼느냐 좀더 설명하면요. 이 so라는 녀석, 또 so라는 녀석, 야간 모드. so라는 녀석이
무슨 뜻도 있냐면 매우란 뜻도 있죠. 근데 얘가 그래서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so so를 쓰면 이상하단 말이야. so so를 쓰면 이상하기 때문에 I was so tired so I couldn't finish my homework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원래 so를 들어갈 자리에 so를 안 쓰고 뭘 쓰냐? that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자,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을 배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랑 똑같은 뜻의 문장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so that 구문 배우고 나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문장을 보여주고 이 문장과 뜻이 같은 문장을 골라라 아니면 다른 문장을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문장 첫 번째 볼까요? 자, so 대신에 매우란 뜻으로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나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I was very 또는 뭐 really 같은 것도 가능하죠. I was very really tired 심표하고 그래서 So, I couldn't finish my homework.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장이죠. 맞죠? 그렇죠. 시험 막 끝내고 왔는데 막 수업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막 공부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죠. 맞습니까? 자, 그 말은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내 숙제를 끝낼 수가 없었다. 이래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because I was so tired, very tired, really tired 뭐다 가능하겠죠? because I was really tired 하고 그다음에 쉼표하고 I couldn't finish my homework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장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똑같은 문장인 나는 너무 피곤했어요. 뭐하기에는 내 숙제를 끝마치기에는 이런 표현도 또 똑같은 표현이죠. 그럼 난 너무 피곤했습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할수 있겠다. I was too tired. 뭐하기에는 to finish my homework.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운 적이 있느냐? 얘를 보고 무슨 용법? 투투 용법이라죠. 이걸 보고 투투 용법. I was too tired. 너무 피곤했어요. To finish my homework. 뭐 하기에는? 내 숙제를 끝마치기에는. 이런 문장도 다 똑같은 문장들이죠. 이거 말고도 뭐더 있습니다. 그래서 so that 구문이 등장하는 건 뭐냐? 이제부터 같은 의미의 문장들, 문장 해석 능력, 이런 것들, 다른 문법과의 연결, 투투, 용법이라고 하는 이 투부 정사의 투투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쭉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so that 구문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배웠던 문법들을 뭐할줄 알아야 된다?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 문법이라는 게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뭐 여기에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같은 경우에도 관계사들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할수 있었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학년이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배우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접속사를 먼저 하려다가, 투부정사를 먼저 수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접속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로 시작할 거예요. 투부정사 얘기하면서. 자, 투부정사는 무엇이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투부정사는 무엇입니까? 투 뒤에 뭐를 갖다 놓은 거?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을 가지고 갖다 붙여 놓은 거죠. 원형, 동사의 원형이죠. 투 뒤에 뭐 과거형이라든지 조동사라든지 뭐 to can help 뭐 이런 건안 되죠. to help, to go. to went 이런 거안 되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거. 그래서 선생님이 to do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to did라고 한적 없고요. to does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꾸 to do, to do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to 부정사다. 그다음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가 명사적으로 얘가 무슨 용법이 있냐면 일단 제일 먼저 배운 거 아니 뭐 이거 여러분 많이 했던 것부터 얘기를 풀어볼까요? 투두는 뜻이 몇 가지 될수 있다는 얘기를 맨날 하죠. 투두는 몇 가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잘안뭐 여러분 잘 많이 못 만나보지만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이과에서 다루게 될 건데요. 결과적이다. 뭐 그냥 주로 많이 쓰는 거 일단 이것 가지고 설명하면요. 뭐뭐 하는 것이란 말은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이걸 보고 뭐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쓰인다 또는 뭐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럼 명사가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이시 하는 역할을 보면 돼요. 이시 하는 역할. 명사가 하는 역할. 첫 번째. It is good.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그럼 역할이라 했으니까 괜찮아? 들어와. 야, 넌 근데 뭐야?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 공부 좀 했어? 네? 공부 좀 했어? 시험 치냐, 이번에? 네. 와우. 좀 쳤어, 그동안? 네. 잘 치고 있어? 오. 네가 시험에 밀린 게 엄청나게 많던데? 일단 첫 단계로. 설명하다 끊겼는데요. 그래서 이시한 명사적이라는 얘기는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 맨날 선생님 뭐 이거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뭐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암만 길어봤자 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시하는 첫 번째 역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은 주어냐, 동사냐, 목적어냐, 보어냐, 아니면 서술어냐, 아니 뭐야, 수식어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명사로 쓰였을 때 제일 먼저 할수 있는 역할은 뭐할수 있다? 주어를 할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이건 뭔 뜻이에요? 내 취미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to play tennis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to play tennis. 이렇게 하면 내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테니스 치는 것이다. 것이다 되었을 때 역할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어다라고 얘기하죠.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I want it. 나 그거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 이 자리에다 뭐 to play 테니스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I want to play tennis. 나는 테니스 치는 것을 원한다. 이럴 때 역할을 보고 무슨 어라 갑니까? 목적어라고 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 첫 번째 명사로 사용됐을 때뭐할수 있다? 주어, 보어, 목적어 할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아침에 갑자기 뭐 생전에 맨날 7시, 8시에 일어나던 애가 갑자기 6시에 일어났어. 엄마가 야, 너 미쳤나? 왜 갑자기 일어났노? 이렇게 묻겠죠. 왜 갑자기 일찍 일어났냐? 이게 뭐 오늘 내일 시험이 있어서 오늘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정리해보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뭐처럼 사용되는 거다? 무슨 용법이다? 부사자 용법이다. 그럼 부사가 하는 역할은 무슨 겁니까? 부사가 하는 역할은 수식어죠. 수식어. 부사는 뭘 수식, 뭘 꾸며, 수식어란 말은 꾸며준단 말이죠. 부사는 뭐 빼고 다 꾸며줍니까? 뭐 빼고?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이란 뜻일 때는 얘가 무슨 시대 쓰니까? 어떤 시대 쓰니까? 이때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형용사적 용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마찬가지 무슨 겁니까? 수식어죠. 수식어인데 뭐만 꾸며주는 역할? 명사만 꾸며주는 역할인 거죠.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 뭐, 뭐. 어떤 시적 용법.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라는 뜻일 때 이건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은 Why에 대한 대답. 예를 들어서 I am sad to fail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I'm sad to fail it. Fail 뭐 하답니까? 실패하다죠. I'm sad. 난 어떻다? 슬프다. To fail it. 뭐 해서? 실패해서. 그것을 실패해서 슬프다. 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are you sad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sad를 설명하는 거죠. 슬픈. 왜 슬픈? 실패해서 슬픈. 근데 슬픈이란 단어는 뭐니까? 형용사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뭐 해서라고 해석될 때도 무슨 용법이다? 부사대용법이다. 그리고 앞에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온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죠.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가만 봤더니 명사일 때는 주어, 보어, 목적어하고 형용사용법과 부사용법일 때는 무슨어 하더라? 수식어 하더라. 이미 여기 첫 줄 읽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쭉 정리해봤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것도 여기 이제 설명이 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 to go there 이런 형태로 와갖고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목부 여기 나오고 있죠. 이렇게 형용사 역할일 때는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일 때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다. 그래서 일단 명사 역할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주어 역할하는 것 to do the housework isn't easy 하고 있죠. 그래서 집안일 하는 것은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안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그럼 이게 왜 주어 역할이냐? isn't easy가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isn't easy의 뜻이 쉽지 안타라는 뭡니까? 동사죠, 동사. 그쵸?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at isn't easy? 라고 묻겠죠. 무엇이 쉽지 않니? 그랬더니 To do the housework, 집안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니까? It isn't easy니까 그러니까 이 to do the housework를 보고 이제 명칭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덩어리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 to 부정사의 덩어리를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to 부정사가 저 끌고 다니는 덩어리 to 부정사 구라고 하고 하는 역할은 앞만 길어봤자 it이고 앞에 뭐가 아 뒤에 뭐가 왔으니까 it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이 역할, 이 덩어리의 역할을 보고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의 역할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보호 역할 하면서 이제 뭐 것이 못했다, 것이다 되고 그 얘기하는 거죠. My plan is to bake cookies for him. 그래서 뭐 무슨 뜻인가? 나의 계획은 그를 위해서 쿠키를 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명칭은 뭐라고 한다? 투 부정사 구라 그러고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거니까 What is your plan? 이라고 묻겠죠. 네 계획 뭐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못했기 때문에 것이 비동사를 합쳐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보고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 역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 자 목적어 역할에서는 우리가 좀 짜증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일단 뭐 예문 보겠습니다. I want 원한다 그랬어요. To go out with my friend.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원한다. 안만 길어봤자 I want it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want라는 동사 뒤에 일반 동사 뒤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to 부정사 덩어리 구니까 얘를 보고 want에 무슨 어라 하고 목적어라 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at do you want? 라고 묻죠.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던 건 여기에 만약에 뭐 나는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원한다면 이 형태를 쓰면 되지만 난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즐긴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쵸? I enjoy 하면 되고 근데 enjoy는 이 형태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I enjoy goi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건 목적어 역할에서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와 없는 애들이 있죠. like 같은 경우에 뭐 상관없는 거고 enjoy 같은 경우에는 to do가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want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to do의 형태만 what에 대한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계획하니 무엇을 결정하니 그러니까 얘들을 좀 외워야 될 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이렇게 뭐
뭐 밖에 like라고 써 있는 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want라고 써 있는 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enjoy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try라고 써 있는 것도, 이게 이제 뚜껑 열어보면 안에 누구 같이 있는 애들 있죠. like, love, start, hate, continue, begin 이런 애들. 그쵸? 그 다음에 want, plan, decide 뭐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keep이나 avoid나 deny나 그쵸? 이런 애들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remember, forget 같이 있겠죠. 뜻이 달라진 애들. 여기에서 좀 짜증이 납니다. 외워야 될 것들은 반복해서 보면 외워집니다. 회독이라 해요. 다섯 번, 여섯 번 보면 외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 대한 얘기.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지금 목적어 역할한다라고 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목적어 역할한다는 건 좀 지우시고요. 목적어 역할이 아니고 그냥 뭐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냐 하면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명사 역할. 목적어 역할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명사입니다. 그냥 명사의 역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에 수업했던 것도 한번 되새겨보면요. 무엇을, 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했어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이죠. 그쵸? 언제 출발해야 할지, 뭐 스타트 쓸까요? 언제 출발해야 할지, when to start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pizza죠? 그쵸? 근데 뭐 하나는 없다라고 얘기했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 사용할 수 없는 의문사 하나 있는데 걔가 누구였더라? why to do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why to do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니까 나머지 애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which to choose, 누구랑 함께 가야 할지, whom to go with, 이런 거. 그니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whom to call,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근데 why to do만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문법,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 무슨 문법과 연결되느냐? 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법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간접 의문문.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과 연결이 된다는 설명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ere to carry these desks 하고 있죠. 일단 뭔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보면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다고 한 거죠. 뭘 모르겠답니까? 어디로 캐리 해야 할지, 어디로 운반해야 할지, 무엇을? 이 책상들을. 선생님이 분명히 이 책상 어디로 치우라고 한 것 같은데 선생님 설명할 때 잘 안 들어가지고 어디 갖다 놓으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 그래서 I don't know where to carry these desks. 나는 어디로 이 책상들을 carry, 운반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 쓸게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 책상들을 어디로 운반할지라는 것을 뭐한다?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이 책상을 어디로 운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 I don't know where to carry these desks 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똑같은 의미로 어떻게 쓸 수 있냐. 나는 누가 내가 이 책상들을 어디로 운반해야만 하는지라는 것을 뭐한다? 모르겠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난 내가 이 책상들을 어디로 운반해야 할지라는 것을 모르겠다. 그쵸? 그래서 잘 모르겠어 갖고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 그쵸? 선생님한테 뭐라고 묻겠냐. 어디로? where? 내가 운반해야만 합니까? 내가 운반해야만 합니까? should I carry? 무엇을? these desks. 이렇게 묻겠죠.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볼 때 where should I carry these desks? 어디로 이 책상을 운반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물었죠. 그쵸? 근데 얘 더하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운반해야만 하니라고 직접 묻는 문장하고 I don't know 하고 두 문장을 뭐 하겠다? 합치겠다. 합치니까 얘가 I don't know에 무슨 어가 되고 있어? I don't know에 무슨 어? 목적어 다시 말하면 부속품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 전체 문장을 좌우하는 건 묻는 거야.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전체 문장 합치인 문장어. 난 내가 이 세상 어디로 운반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둘이 합쳐져도 뭐 하는 느낌이 들면 안 돼? 묻는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ere should I carry these desks? 하고 I don't know를 합치면 어떤 문장이 탄생된다고 내가 설명한 적 있냐? 뭐가 탄생돼?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어디로 운반해야만 할지. Where should I carry가 아니고 뭔다? Where I should carry these desks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Where should I carry가 뭐가 되고 있다? Where I should carry로 바뀌는 거. 이걸 보고 얘를 보고는 무슨 의문문? 얘를 보고는 직접 물어봤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럼 직접 의문문이 다른 어떤 문장의 부속품으로서 사용될 때는 반드시 무슨 의문문으로 바뀌어야 된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어야 되고 간접 의문문 쓸데없이 기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에 모르는 사람하고 운반해야 되는 사람 같아요. 같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봐요. 나는 이 책상을 어디로 운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내가 이 책상을 어디로 운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안 쓰고 싶어. 그렇죠. 그럼 안 쓰고 싶으면 이 여기에 뒷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토막이죠. 그럼 안 쓰고 싶다. 그래 안 쓰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 무슨 어가 사라져 버려요. 주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어가 사라지면 그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의 형태를 유지해야 돼. 동사의 의미만 가지고 동사가 아닌 걸로 돼야 돼. 동사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서 동사가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앞에다가 뭘 철퍼서 갖다 붙여서 to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where I should carry these boxes가 이게 뭐로 바뀐다? Where to carry라는 의문사 플러스 to도로 바뀐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도는 뭐로 항상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거꾸로 간접 의문문은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의문사 플러스 to도로 바꿨을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전에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얘기를 지워버리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이런 문장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와, 자네는 그거 하신 거예요. 내일 시험, 모레 시험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What to do first is the problem.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먼저 해야 할지라 는 것이죠. 무엇 먼저 해야 할지, 뭐부터 해야 할지가 뭐다?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부터 해야 할지가 문제야. 뭐부터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게 무슨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어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는 아니고 명사적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항상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시니까. 보어로 사용될 수 있나 선생님? 그러면 보어로 당연히 사용될 수 있지.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보호된 거지 뭐. The problem is what to do first. 문제는 뭐다? 무엇 먼저 해야 하는지라는 것이다. 그럼 보호가 된 거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목적으로 사용된다라는 용어 좀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로 지금까지 명사제용법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과에서 배우는 가주어, 진주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오게 될 거니까 명사제 역할도 잘 봐둬야 되고, 그럼 이제 3과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형용사제 역할 보겠죠. 그래서 we need some bread to eat. 자, 여기 지금 설명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위에 뭐 더하기 막 써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어디냐 하면 요겁니다. 요거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죠. 서서히 이제 이걸 대체할 살아있네 대신 뭐 딴 것 좀 생각해내야 되겠는데 뭐 없을까? 어쨌든
자, 여기에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it 뒤에. 그럼 왜 전치사가 없어야 되냐? 일단 무슨 얘기하냐? we가 need 한답니다. 무엇을 need 하냐면 some bread랍니다. some bread는 some bread인데 뭐 해야 할? 뭐 하기 위한? 먹기 위한. 우리는 먹을 빵이 좀 필요해. 배고파 죽겠다 이 말이죠. 우리 먹을 빵이 좀 필요해. 그럼 여기에는 왜 전치사가 필요 없냐? 어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eat some bread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빵 먹다란 얘기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러는데요? eat some bread 하면 되는 거죠? 편지 쓰다가 뭐예요? 편지 쓰다.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하면 되겠죠? 그쵸? 연필로 글씨 쓰다는 뭐예요? 연필로 글씨 쓰다. 연필로 글씨 쓰다. write with a pencil인 거죠, 이거. 이때는 전치사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표현에서. 그러니까 쓸 연필 이럴 때는 pencil to write이 아니고 뭐다? pencil to write with. 쓸 편지는 뭐다? letter to write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핵심은 뭐냐? 여기에 bread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to do의 형태로 뒤에서 뭐 해줄 수 있다? 꾸며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어느 문법이랑 연결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누가 먹을 빵이겠어요? 누가 먹을 빵? 우리가 먹을 빵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누가 먹을 빵이에요? 누가 먹을 빵? 우리가 먹을 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to it을 뭐로 바꿔 쓰느냐? We need some bread. Bread는 bread인데 우리가 먹다. It. 우리가 먹기 위한 that we eat, which we eat. 그래서 얘를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뭐로 바꿔도 같은 표현이 될수 있다? 무슨 절? 관계사 절. 절. 자, 선생님 구하고 절하고 비교해 준적 있죠? 구는 구라 절의 공통점은 뭐를 보고 구나 절이라 그럽니까? 의미의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구는 뭐가 없는 경우에 주어가 없는 경우죠. 그렇죠? 하지만 절은 뭐가 있는 경우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다 we eat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위한. 됐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관계사 절이든 to 부정사의 형용사 절이든 여기에 뭐 관계사 절이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뭐라고 불렀었어요? 선행사라고 불렀었죠. 선행사는 늘 뭐라 해야 됩니까? 용서라야 되죠. 그쵸? 이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뭔지 뭐 사람과 사물이 한꺼번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위치를 쓸지 who를 쓸지 that을 써야만 하는 건지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따져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를 두고 이렇게 관계사라고 하는 문법과 또 연결이 됩니다. 모든 문법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좀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제공법입니다. 부사제공법.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쳐 써야 될게 있죠. 지금 목적의 의미라고 돼 있는데 이거 꼭 지우라 얘기하고 뭐로 고쳐 쓰라 그럽니까? 목적이 아니고 뭐 의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뭐 목적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자꾸 이제 지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적의 의미라 그러면 자꾸 뭐랑 헷갈려 가지고 목적어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목적어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목적이란 말을 자꾸 지워버리고, 의도라고 선생님이 설명해요. 의도. 그러니까 해석은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제니 went to a store to buy a hairpin 하고 있죠? 제니가 went 했답니다. 어디로 갔냐? where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다음에 우리가 꼭 끊어읽기 하죠. 여섯 가지 질문.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to buy a hairpin 했으니까 얘는 why? 왜 갔냐? 그러니까 어디에 간 뭐? 가게로 간이 부분이 가게 제니가 가게에 간 뭐를 나타내는 부분입니까? 의도. 왜 갔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왜 갔니? 의도를 나타내는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부사정법.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분명히 설명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 곧 설명할 건데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to 부정사도 다 지금 설명하는 거에 해당 안 되고요. 앞으로 설명할 것도 여기 해당 안 돼. 어느 경우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여기에다 뭘쓸수 있다? 뭘쓸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를 써서 in order to buy a hairpin 또는 so as to buy a hairpin. 자, 얘들이 있으면 불편한 점은 글씨를 더 쓰거나 말을 더 길게 해야 되는 건 불편하죠. 하지만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확실해져? 해석이 확실한 거죠. 그쵸? In order to buy a hairpin은 죽었다 깨나도 무슨 뜻이다? 헤어핀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 뜻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만 의도를 나타낸 경우에만 in order to so as to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선 설명 자꾸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야. 여기 to do에다가 쭉 밑줄을 한 다섯 개 꺼놓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묻느냐. 다음 1, 2, 3, 4, 5 중에서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녀석을 고르세요. 그럼 어떤 경우? 뭐뭐하기 위하여인 경우.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in order to buy a hairpin, so as to buy a hairpin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감정의 원인이라는 것도 다 했습니다.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 I'm really glad. 난 어떻다. 정말로 기쁘대죠.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y are you glad? 겠죠. Why are you really glad? 왜 이렇게 막 싱글벙글 웃고 있니? 그쵸? 그랬더니 To meet you. 뭐 해서? 너를 만나서. 마찬가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항상 무슨 씨가 오느냐?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씨들? 어떤 씨들이 온단 말이죠? glad, happy, sad, tired 이런 말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결과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주 못 만나봤었어요. 자주 못 만나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용법은 부사적 역할을 한다라고 넣기도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여기에 to be the president를 얘는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야. 그렇다고 확실히 부사적 용법도 아니야.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얘 사실은.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또 부사도 아닙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자, he grew up to be the president는 사실은 어떤 문장이었냐 하면은 일단 grow up이 어른이 되던 걸 알고 계시죠. 뭐 그 he grew up to be the president 이러고 있는데 이 문장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고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게 좋겠는데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뭐 문법적으로 틀린 없습니다. he became the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He grew up and he became the president. 또는 뭐 he grew up. 뭐 얘를 쓰나 뜻은 비슷하니까. He grew up and he was the president. 그래서 그는 뭐 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어 원래는. 그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이 문장에다 뭔 짓을 했느냐. 문장이 너무 길죠. 앞에 보이는 문장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른 된 사람하고 대통령 된 사람하고 같죠? 그럼 없애버렸어.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 너도 없애버렸어. 얘 둘 없애버리니까 얘는 더 이상 뭐를 지키면 안 돼? 시제를 지키거나 또는 뭐의 형태를 유지해도 안 돼? 동사의 형태를 유지해도 안 되죠. 뭐만 갖고 있고 동사에 뭐만 가지고 있고 동사에 의미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까지 지키면 안 돼? 문법적 규칙 여기 시제 일치 해야 되네. 이런 것까지 문법적 규칙까지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동사에 의미만 가지고 있으되 뭐는 아니라야 된다. 동사에 의미만 가지고 있으되 뭐는 아니라야 된다. 동사는 아니라야 된단 말이야. 그 방법이 뭐냐?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대. 동사는 아닌 거? 이거 다 버리고 뭐 to be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결과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석이 뭐뭐 해서 뭐 했다. 그는 뭐 해서 어른이 되어서 결국 뭐가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결과적 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다 동사가, 이런 동사 거의 나와요. 어른되다 이런 동사들이 거의 나옵니다. 결과적 용법이라고 이름,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였고요. 그럼 얘를 보고 왜 명사적 용법이라고 못하느냐? 에이, 그럼 왜 여기 부사적 용법에, 왜 선생님 여기 부사적 용법에 갖다 놓기도 어렵고 명사적도 아니고 형사적도 아니라 그러냐? 얘가 명사적이라면 아마 잃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어야 되는데, is로 바꿨을 수 있어야 되는데, he grew up it. 안 되는 거죠. 그는 자랐다, 그것.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도 아니야.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이 아닌 이유는,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뭐를 꾸며야 돼?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그루업은 동사고 히는 명사긴 한데, 얘가 얘를 꾸며주긴 그렇죠. 꾸며줄 명사가 없어.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야. 그렇다고 얘가 부사적 용법도 아니야, 사실은.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그냥. 힘들어내시고요. 그다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자,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 부사 역할하는데 뭐를 꾸며준다? 형용사 또는 부사를 꾸며준다. 자, 이걸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얘를 보고 무슨 제어법이라 하냐면,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또는 뭘 만든다? 어찌 어찌를 만들어요. 어찌 어찌 어려운, 어찌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거. 어찌 어렵다고?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운이 뭐죠? 어려운, hard, 해결하다, solve죠. 됐습니까? 여기다 to를 넣어서, 얘가, 야, 영어에서는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 알죠? 어찌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자, 이거 분명히 어찌 어떤이잖아, 이거. 어찌 어떤, solve하기 hard한. 그러니까 얘 당연히 무슨 시제 용법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어찌 시, 부사 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어찌 어찌도 돼요. 어찌 어찌. 나중에 또. 자,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The river is not good to swim in. 하고 있습니다. The river is not good to swim in. 뭐, 얘 살아있는 애, 그쵸? 누가 어떻다? 그 강이 적합하지 않대죠. 그쵸? 뭐 하기에는? 들어가서 수영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not good 하면 좋지 않는이죠. 좋지 않은, 좋지 않은이란 말은 무슨 시입니까, 이거?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찌 좋지 않은, 어찌 좋지 않은, 수영하기에 좋지 않은, 얘가 어찌 시죠? 자, 굿이 형용사죠. 형용사를 설명하려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어떤, 수영하기 좋지 않은.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겠죠. The problem is hard. 뭐 했던 거 합시다. The problem is hard to solve. 그럼 그 문제는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서 뭐 만들기 때문에, 어찌 어떤이야 또는 어찌 어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무슨 용법이란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나왔어. 정말 중요한 거. 앞뒤로.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들 사과에 나오는 뭐, 무슨 용, 이게, 이것도 연결됩니다.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So that 구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to 용법하고 enough to로 합니다. 이걸 보고 to 용법이랑 enough to는 뭐로 연결된다? So hot. 뭐? I was so tired. 나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이 대신 뭔 뜻이라고? 그래서 I couldn't finish. 끝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하고 연결된다? So that 구문과 뭐할줄 알아야 된다?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표현들을 전부 다좀 이따 뭐 해볼 거냐면, so that 구문으로 다 바꿔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일단 to 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선생님이 뭐 to를 보고 이렇게 설명한 적 있어. to의 뜻이 뭐, I'm happy to 할때그 to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명한 to는, I'm happy to 할때 to는 또한 역시지만, 이거 말고요.
됐습니까? 이 to 말고요. to가 어떤 뜻이 있다? 무슨 뜻? 너무 란 뜻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너무 란 말은 포지티브예요? 네가티브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너무 추워. 너무 춥다라고 얘기하는 애 표정은 어떻겠어? 이렇겠죠? 맞습니까? 너무 춥다라고 얘기하는 애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뭐, 가족들하고 같이 캠핑 가봤어. 캠핑 가가지고 텐트 치고 이제, 뭐, 그 앞에 개울에서 물놀이 하려고 들어갔더니 물이 어찌 깊어? 아빠, 물이 너무 깊어요. 뭐 하기에는? 들어가서 수영하기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영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죠. 그쵸? 성빈이가 얘기하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 수업이 너무 졸려요. 뭐 하기에는? 깨어있기에는. 깨어있겠단 말이야? 못 있겠단 말이야? 잠든다? 잠 안 든다? 잠이 든단 말이죠. 그쵸? 깨어있을 수가 없단 얘기죠. 이 얘기 자꾸 왜 하느냐? 자, 얘는 어떻기 때문에 얘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투두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이 행동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투투 용법은. 알겠습니까? 그럼 문장 예문 보겠습니다. He was too young to see the movie 하고 있죠. 그렇죠? 그는 어땠다? 그냥 젊은 게 어린 게 아니죠. 그는 어찌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너무 어리다. To see the movie. 뭐 하기에는? 그 영화를 보기에는. 그래서 영화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이거와 반대되는 게 enough to do입니다. enough to do. enough to do는 뜻이 enough의 뜻이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 것 때문에 뭐 설명하는 거 알죠? 이번에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죠. 그쵸? enough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더군요. 그니까 뭐 충분히 빠르는 뭐예요? 충분히 빠른 fast enough이죠. 맞습니까? 충분히 쉬운은 뭐예요? 충분히 쉬운 easy enough죠. enough easy 아니죠. easy enough. 충분한 돈은 뭐예요? enough money라는 거 알고 계시죠?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됐습니까? 자, 그럼 예문 나와 있는 거 she is smart enough to find the answer라고 얘기하고 있죠. she is smart enough. she is smart enough. 여기서 끊기겠죠? 그녀가 어떻답니까? 충분히 똑똑하대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똑똑하면 여기에 투두의 뒤에 나온 투두의 행동을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To find the answer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너무 어려서 봐 못 봐 영화. 못 본다는 얘기죠. 투투 용법에 투두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충분히 똑똑해? 그러면 find the answer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한단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투 용법과 enough to do는 항상 같이 배웁니다. 왜 같이 배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너무 어렸습니다. 뭐 하기에는? 그 영화를 보기에는. 그녀가 어떻습니다? 여기 시제 조심해야 되겠죠. 과거에 어려서 과거에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똑똑하다는 얘기죠. 현재 충분히 똑똑해서 언제 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투투용법의 투두는 못하지만 enough 투두의 투두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게 so that 구문과 연결된다 했죠. 그쵸? so that 구문 예문 다시 한번 불러볼까? 아이 was so tired that I bueno, 피곤해서 그걸 못 끝낼 수가 없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이때 so의 뜻은 뭐다? 매우. 그래서란 뜻이 아니란 말이죠. so가 그래서란 뜻도 있지만 매우 피곤했다. 이 that의 뜻이 뭐라고? 이 that의 뜻이 뭐라고? 그래서.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분이 뭐를 표현하는 부분? 원인.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뭐를 표현하는 부분?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럼 투투용법 가볼게요. 그가 he was too young to see the movie 하고 있죠.
그렇죠. 그가 너무 어렸습니다. 뭐 하기에는 그 영화를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가 너무 어렸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가 너무 어렸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영화를 못본 뭐가 되는 거야? 영화를 볼수 없었던 뭐가 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원인이 되는 부분이죠.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to see the movie 영화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게 결과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소댓 구문으로 바꿔볼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는 너무 어렸어요. 그 영화를 보기에는 이란 뜻을 그는 매우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를 볼수 있었다, 볼수 없었다? 그는 영화를 그는 뭐? 그는 그 영화를 볼수 없었다 되는 거죠, 그렇죠? 볼수 없었다. 이걸 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는 매우 어렸어요가 뭐예요? 그는 매우 어렸어요. He was so young. He was so young. 그래서, 그렇지, that. 그 다음에 그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죠. 얘가 접속사죠. 접속사 등장하면 주어 동사 두번쓸수 있고 조심해야 될게 뭐의 일치? 시제의 일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He was so young that he 뭐겠어요? That he couldn't see the movie 하고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couldn't냐, can't냐, could냐, can이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He was so young이라며. That he couldn't see the movie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됐습니까? 어떻게 so that 구문과 연결되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문장은 뭐 또, he was very young. Because he was very young, he couldn't see the movie. 이것도 되죠. 그렇죠? 또 so를 쓰면 he was very young, so he couldn't see the movie. 이거하고도 같죠? 똑같은 문장 몇 개? 네 개네요. 그렇죠? 맞죠? 투투용법, so that 구문, because 쓴 거, so 쓴 거. 그렇죠? 여러분들 선택지 다섯 개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딴거 끼워 놓으면 문제 만들기 딱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소댓 구문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녀가 언제 충분히 똑똑해서 현재 충분히 똑똑한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to find the answer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다 쓸까요? 그녀가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녀가 현재 매우 똑똑합니다는 뭐예요? 그녀가 현재 매우 똑똑합니다. She so that 구문 쓸 거라 했으니까 이 뜻으로는 so를 써야 되는 거야. So that 구문이라 했으니까 she is so smart. 그래서가 뭐라 했더라? That 색깔 좀 구분해야 됩니다. She is so smart that 그녀가 언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언제? 여기 보세요.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되겠다? She can find the answer. 이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몇 개, 몇 개는 뭘좀 배웠어. 이런 것도 뭐 because 써서 문장 표현하는 방법 좀 배웠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to 부정사도 배웠어. to가 너무란 부정적 뜻이라는 거 배웠어. enough가 충분히, 충분한이란 긍정적 뜻이라는 거 배웠어. 그것도 이제 서서 이제 합쳐져서 다른 문법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 to 부정사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잠깐 쉬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주어 보호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니까 포커스 6에서는 주어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 7에서는 명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해놓고,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써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어 파트를 좀더 길게 다루겠다니. 왜 길게 다루느냐? 외워야 할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을 우리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커스 7에서 따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장에서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나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경우에는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먼저 주어, 보어 먼저 얘기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때 의미,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뭐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 매일매일 조깅하기 이런 뜻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주어 자리라고 써 있는데 주어 자리라는 얘기는 뭐 앞에 동사 앞자리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동사 앞에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그게 싫어서 가짜 주어 it을 쓰고 그다음에 to 부정사를 뒤로 쓰는 것이 원어민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다 했고 to play chess is interesting. 체스 두는 것은 재미있다는 얘기 하고 싶은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가 길고 그다음에 is interesting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 때문에 동사가 빨리 나오는 것이 영어는 동사를 빨리 보여주는 게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빨리 해주는 걸 좋아하죠. 영어에서는 뭐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때뭐 땅콩 찾는다 이러면서 누가 뭐 한다를 누가는 좀 짧게 하고 그냥 뭐뭐 한다라는 걸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It is interesting 해놓고 재미있다라고 해놓고 to play chess 체스 두는 것은 이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to play chess 해도 되고 그 다음 과인 지금 챕터 2인데요 이게 챕터 3에 하게 될 동명사 파트에서 하겠죠. 이거를 뭐로 바꿔서 똑같다. playing chess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될수 있다. playing chess is interesting 해도 되고 to play chess is interesting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원어민이 많이 쓰이는 스타일은 it is interesting to play chess. 그리고 이 it에 대해서 이제 얘는 뭐가 아니다. 문법적 용어로 하면 인칭대명사가 아니다. 의미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주어하고 비인칭 주어하고 같은 비인칭 주어 같은 건 아니지만 비인칭 주어처럼 뜻이 없는 it이다. 인칭대명사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호로 쓰일 때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앞에 be 동사가 이 뜻을 주죠. be 동사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통 be 동사 뒤에 온다. So my hope is to be a popular comedian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희망은 to be a popular comedian 인기 있는 뭐 코미디 개그맨 얘기하는 거죠. 개그맨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여기 뭐 되다였는데 여기 되는 것될수 있고 그다음에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상관없이 뭐 해도 상관없다. Being a popular comedian 해도 똑같은 의미로 My hope is being a popular comedian 해도 똑같이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전부 다 공통점은 전부 다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전부 다 What is interesting? What is your hope? 라고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들이기 때문에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처럼 쓰이는 거다?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다. What is interesting? 뭐가 재밌는데? To play chess is interesting. 재밌지. What is your hope? 네 희망 사항이 뭔데? My hope is to be a popular comedian.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지요. 오, 배터리 엄청 빨리 닿네. 85%였는데. To keep a pad is not hard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hard한데. 오케이, okay, keep a pet.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꼭 찾아오세요. keep a pet. 그다음에 to write Japanese words is difficult 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할 때 얘기해 줄것 여기에 words라는 뭐 안만 길어봤자 이거 대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복수형이죠. 다시 얘기하면.
복수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are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까? 여기에 are을 사용하면 안, 정리해서 얘기하면 여기 are를 왜 쓰면 안 되는지. To buy designer shoes is expensive. 똑같이 여기도 shoes도 마찬가지죠. 여기 shoe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designer shoes are expensive 하면 안 되는 이유, are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왜인지. 그럼 그 밑에도 똑같네요. vegetables인데 왜 여기에 are 쓰면 왜안 되는지. To eat more vegetables is good for your health. 그다음에 나의 바람, 나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hope가 바람, 희망이라는 뜻이죠. 나의 바람은 판타지 소설 쓰는 것이다. 판타지 소설 쓰다를 쓰는 것만 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수의 목표는, 이강희의 목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 되는 것이다. 골이 목표죠, 골이. 그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 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서 IST 붙여서 사람 되는 것과 아닌 것들, 뭐 ER 붙어서 사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IST 붙어서 사람 되는 거, 이런 거 시험 친적 있죠?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 플레이어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의 꿈은, 꿈이 뭔지 여러분 다알 거고요, 영어 단어로. 그의 꿈은 로봇 발명하다를 하는 것이다 만들고 있네요. 오케이. 전부 다 것이다, 쓰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발명하다를 발명하는 것 맞는 다음에 것이다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C. 다음 문장에서 밑줄 신이시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It is hard to work to wash tennis shoes. Wash tennis shoes는 테니스 화를 빨다란 뜻이겠죠. It is hard work to wash tennis shoes 하고 있고요. It is impossible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한 시간 안에, 뭐 이런 얘기네요. It is a good idea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Okay, checkup 모르면 찾아오세요. 뭐 checkup with the dentist 이거 통째로 뭐 찾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Checkup with the dentist. 추측 먼저 하시고요. 무작정 찾는 게 아니고, 아,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 방식이죠. 공부하는 방법 중에.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좋은 운동, good exercise.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나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다가 뭐죠? 그 시험에 합격하다, 통과하다. 이런 표현이죠. pass the exam 쓰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7,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에서 목적어하고 to, 아, 의문사 플러스 to도를 같이 하겠다네요. 오케이.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는 뭐뭐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하기를 시작한다, 뭐뭐하는 것을 결정한다, 뭐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want, hope, need, plan, like, begin, decide, agree, learn, start 등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자, 일단 여기서 구분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want를 네모 하지 말고 want를 밑줄 긋지 뭐. want를 밑줄 긋는다. 밑줄 긋고 like는 네모로 묶어주겠다. 그러면 hope는 뭐 할래? 밑줄 긋래? 네모 칠래? 그쵸, 밑줄이죠. 그쵸? need는 밑줄이죠. plan은 밑줄이죠. begin은 네모 쳐야죠. design은 밑줄, agree 밑줄, learn 밑줄, start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 밑줄하고 뭐를 네모했는지 알죠? 그쵸? 그럼 네모가 하나, 둘, 세 개니까. 그쵸? 몇개 빠졌네. 그쵸? 네모치고 뭐도 쓸까? 러브도 쓰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네모치고 뭐도 쓸까? 러브가 있으니까 얘도 써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 얘좀 길어야 되겠네. 뭐죠?
아직 모르고 있다면 정리해 줍니다. 투부정사와 지금 네모친 애들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의미 변화 없이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들이죠.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미출신 애들은 to do만 와야 되는 애들이죠.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agree to do, learn to do.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를 하지 말라 그랬냐면, 싱잉버드라고 꼬맹이가 얘기하겠죠. 어, 선생님, 원트는 투두만 와야지 두잉 오면 안 됩니다. 이거 투싱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지는 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원트 뒤에는 투두만 와야 되고 두잉이 못 와야 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노래하는 새란 뜻이죠, 그렇죠? 얘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새? 노래하는 새. 얘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로서 이거 그냥 나는 그걸 원해. 나는 새를 원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노래하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말고 나는 노래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 난 노래하고 싶어. 그거는 당연히 뭐라 그래. I want. 노래하다 sing이고. 노래하는 것. to sing도 되고 singing도 되지만 want 뒤에 노래하는 것. 이게 안만 길어봤자 뭐 되고 싶을 때 안만 길어봤자 어떤 행동을 행동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want 뒤에는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want 뒤에 무조건 ing가 못 온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설명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하는 것을 원한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희망한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계획한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결정한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동의한다죠. 어떤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죠. learn to do, agre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hope to do, want to do.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애들 뒤에 무조건 doing이 못 오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하는 것을 결정한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럴 때만 to do,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떤 행동하다를 행동하는 것 바꿀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뭐 want 뒤에 doing이 뭐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Brian wants to go fishing today. 뭐 끊어지면 Brian wants 한다 to go fishing today. 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낚시하러 가다를 낚시하러 가는 것 하려는데 want가 want의 목적으로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 거니까 what does he want니까 이땐 to go fishing 해야 된다. He began. 그가 뭐 했다? 시작했다? To read a book. 독서하는 것을. 그 책에 있는 것을 시작했다. 뭐, 이 경우에는, begin이니까, 성격 좋으니까, reading 해도 상관없지만, 이 경우에는, going을 써서는 안 된다. want니까. 뭐, 이런 얘기들 앞에서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 되게 부실해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주로 목적어 역할. 주로 목적어 역할 하는 건 맞아.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뭐의 역할 한다? 명사로서 주어도 하고, 목적어도 하고, 보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명사 역할을 하며, 라고 돼 있고, 여기 안 써 있는 거 뭐는 없다? 뭐는 없다? Why 투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why to do 선생님 못하면은 이런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는 왜 엄마가 뭘 자꾸 먹으래? 이거 먹어야지 니 비타민 같은 거 뭐 이런 거 비타민 같은 거 자꾸 먹으래. 자꾸 먹으라는데, 아, 왜 먹는지 모르겠어. 이거 먹으면, 막, 뭐, 소변 색깔도 막 노래지고 싫은데. 응? 그래서, 누구는 나는, 왜, 무엇을, 왜 이것을 먹는지라, 는 것을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why to do가 있었으면, why to do가 있었으면, 얘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됐을 거야. 나는 모르겠다. 나 I don't know죠. 지금 쓰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것을 먹다가 eat this잖아. eat this. 왜 이것을 먹는지는 사실은 뭐라고 why to eat this 하면 됐겠죠. 그쵸? 근데 이걸 쓸 수가 없대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이런 표현을 그럼 영어로 못하는 겁니까? 아 이런 표현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설명이죠. 이 설명. 이걸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라고 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why to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겠어. 내가 왜 이걸 먹어야 하는지 이 형태로밖에 표현 못한다면 why to eat this가 없기 때문에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먹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엄마한테 가서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뭐라고 묻겠어? 엄마한테 직접 물을 때는 뭐라 그래요? 왜? Why? 내가 먹어야만 합니까? 내가 먹어야만 합니까? Should I eat this? 이렇게 묻죠? 그쵸? 이걸 보고 뭐라 그러고? Why should I eat this?를 보고 직접 묻는 무슨 의문문? 얘를 보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여기에 should I eat 이 부분 있죠? should I eat 이 부분. 이거 묻는 느낌 확 들죠? 그쵸?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 why I should eat으로 바뀌는 거. I should eat 묻는 느낌 안 들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얘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는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간접 이걸 보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보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 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I don't know what to cook for my father. 난 모르겠다. What to cook?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아빠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오늘 뭐 놀러 가셔갖고 야 아빠한테 저녁 좀 차려드려라 이랬어. 그랬더니 아뭘 요리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남편은 I don't know what I should cook for my father.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봐.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What? What should I cook for my father? 라고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직접 물을 때 뭐라 그러는데 What should I cook 해야지 직접 묻는 느낌 들잖아. Should I cook 해야지. 그것이 다른 문장의 부속품으로 쓰일 때는 다시 What should I cook이 아니고 What I should cook for my father라고 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간접 의문으로 바꿔 쓸수 있고 안만 길어봤자 난 그거 모르겠다죠. 그래서 I don't know. 나 그거 모르겠어. 뭘 모르겠는데? What I should cook for my father. What to cook for my father.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는 무슨 형용법이다, 항상. 무슨 형용법? 명사적 형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뭘 가지고 익히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모바일 게임즈는 뭔지 알죠? 휴대폰 게임을 모바일 게임즈라 하죠. 그 다음에, right now가 지금 당장이죠. 그 다음에 on the weekend 이런 거 소수형에서 알고 있어야 될 덩어리죠. 주말에. 그 다음에 because of cold weather 다음은 네, because of하고 because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조사해 볼까? because of와 because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어떨 때 because of를 쓰고 어떨 때 because를 써야 하는가? 뜻은 비슷한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I can't decide. 비는 여러분들 뭐해 와야 되냐?
의문사 플러스 to do 부분이 있죠. 이 문제를 풀면 뭐가 튀어나올 거냐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파트로 to do가 나옵니다. 얘들을 뭐로 바꿔봐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봅니다.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익히는 것이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문법이 정리되어야 한다 했죠. 정리하는데 이것들은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명령문이에요. C의 1번은 말해달란 얘기죠.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라 는 것을 말해달라. 다음, 세림이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김밥 만드는 방법을 10원 보여 주었다. A에게 B를 보여주다네. 이거 가만 보니까 A에게 B를 보여주다네. A에게 B를 보여주다. 그 다음에 그녀는 무엇을 어디로부터 여행을 갈지라 는 것을 뭐했다? 결정했다. 그니까 자, 얘들도 가만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얘들도 간접 의문 맞고 봐야 되겠죠. 잘 고쳤어? 아, 실점할 것들. 네. 그 다음에 영작하기. 메리는 그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메리는 그를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을 희망한다.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라는 것을 모르겠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8. 이거 포커스 8은 형용사처럼 쓰인 투부정사니까 여러분들 3과에서 곧 학교 선생님들도 설명하실 부분이죠. 아까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3과의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주요 문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3과의 문법은 투부정사 두 가지였어요. 투부정사 형용사용법과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명사를 용법의 투두, 이 두 가지였는데 일단 하나는 끝냈고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아까 보여드리면 3과에 왔다가 그러면 요거는 설명했죠. 3과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 명사용법 했고요. 이제 요거 설명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대학생 돼갖고 한 번씩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아, 선생님 수업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어떤 시예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처럼 어떤 시란 말이 제일 기억이 남는다는 게 뭐 어떻죠? 뭐뭐 하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뭐 하다라는 말, 집에 가다라는 말이 있죠. 집에 가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거, go home 이란 말이 집에 가기 위한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요 앞에 그러면 집에 가기 위한 이란 말의 꾸밈을 받는 뭐가 하나 필요하다? 명사가 하나 필요하고 적당한 건 time 같은 이런 말, time to go home. 뭐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뭐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시간 이렇게. 쓸 수 있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주의사항은 얘기했듯이 전치사 살아있네 전차사라고 쓴다네 전치사 살아있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경우에는 해석은 뭐뭐하는 뭐뭐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주로 뭐뭐하기 위한 이라고 통일합니다.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기 위한 시간 뭐 집에 갈 시간이나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뭐뭐하기 위한이라는 뜻으로 앞에 오는 뭐를 꾸며준다? 것을 꾸며준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우리말과 달리 이런 식으로 time to have dinner와 같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런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뭐 예문들 나오고 있네요. It's time to go to bed. Go to bed 하면 이것만 하면 이제 자러 가다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to go to bed는 뭔 뜻이에요? 아 뜻이 뭐 사실은 많지만 제일 많이 쓰인 건 4개야. 자러 가는 건 자러 가기 위한, 자러 가기 위하여, 자러 가서 뭐 이런 뜻인데 뭐 이런 문장 속에 들어가면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자러 갈 시간. 이게 time이 마치 관계사절에 무슨 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마치 선행사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렇죠? 뭐 이걸 그럼 관계사절로 바꿔볼까요? 이게 만약에 뭐 너한테 하는 말이다. 상대방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한테 엄마 잘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you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면 it's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that you should go to bed. 아, that 하면 안 되지. 미안. It's time when you should go to bed.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관계부사. 뭐 이걸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하고 있죠.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그러니까 나는 갖고 있는데 뭔가를 갖고 있죠. 그렇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너에게 말할 뭔가가 있다. 당신에게 말하기 위한 뭔가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ell you만 하면 너에게 말하다는데 to tell you는 뭐네 가지 뜻인데 something to tell you 됐으니까 너에게 말할 어떤 것이 됐네.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뭐 이것도 다르게 바꾸면 I have something that I should tell you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말해야만 하는 어떤 것뭐 얘를 우리 관계사 어차피 배웠으니까 that I should tell you로 바꿔 쓸수 있겠다. 이게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to tell you로 해도 뭐야? to tell you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아, 이 얘기 합니까? 팁인데요. 이거는 지금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우고 나면은 이제 어순 가지고 어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어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여기 뭐 여기 이거부터 하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차가운 것. 차가운은 콜드죠. 것은 띵이죠. 그러면 차가운 것 하고 싶을 땐 그냥 이거 같이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cold thing 하면 돼요. cold thing. 차가운 물은 뭐예요? 차가운 물. cold water 하면 되죠. 그쵸? 뭐 차가운 콜라 cold coke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하면 돼. 그런데 이거 말고 차가운 어떤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은 something인데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cold something 하면 안 된다. 이 문법 설명에 cold something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something cold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유도 얘기해줬어요. something이란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 something은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말이라서 some 더하기 thing이 합쳐진 말이고 이게 수량 형용사죠. 그러니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명사이긴 한데 뭐하고 some이라는 개수를 나타내는 어떤 시하고 thing이라고 얘기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이미 앞에 뭐가 존재한다? 형용사가 하나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형용사가 오는 걸 원어민들은 어색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called something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something called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something 같은 단어에는 마찬가지 뭐도 있냐? somebody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죠. somebody도 마찬가지면 당연히 무슨 body도 anybody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 nobody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겠죠. 뭐, something도 마찬가지. something, anything, nothing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형용사가 다 뒤로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도 someone 이런 단어도 있죠. 어떤 사람이라는 somebody 말고 someone도 있죠. 그러면 someone, anyone, no one 이런 단어들도 전부 다 뒤에서 형용사가 붙고 싶으면 뭐 잘생긴 어떤 사람 하고 싶을 땐 핸섬 써먼이 아니고 써먼 핸섬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애니원 핸섬 노원 핸섬 여러분들 이제 반 바뀌어 갖고 이제 여러분들 딱 이제 반 바뀌어 갖고 올라가자마자 이제 여러분들 반에 있는 남학생들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There is
No one handsome in this classroom.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어떤 놈이 한 놈도 없다? 핸섬한 놈이 한 놈도 없다. 그래서 잘생긴 놈이 없다. No one handsome 해야지. Handsome no one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다가 또 뭘 붙이고 싶으냐. 차가운 어떤 것에다가 마실 이런 말. 마시기 위한 차가운 어떤 것. 이런 것까지 더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덩어리가. 마시기 위한 차가운 어떤 거 하고 싶으면 마시다를 드링크인데 얘를 무슨 시 바꿀 거냐면 얘를 어떤 시로 바꾸는 거죠. 마시기 위한. 그러면 여기 to drink 하면 돼. to drink. 그러면 to drink something cold냐 아니면 cold something to drink냐 아니면 something cold to drink냐를 따져봤을 때 차가운 마시기 위한 차가운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지. 마시기 위한 차가운 어떤 것이란 의미가 완성되는데 좀 길고 어순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팁이라는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 차가운 거 뭐 마실 거 좀 드릴까요? 이런 표현을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해야지. Do you want 뭐 cold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된다? 뭐를? 어순을 주의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하고 있네요. 나는 마실 차가운 뭔가를 원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something cold to drink 뭐라고요?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지 cold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 주의하자. 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아, 이거 왜 틀렸는지 좀 써줘. 왜 틀렸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 설명은 선생님이 살아있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네.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전치사가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선생님들이 100점 방지용으로 내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라는 질문과 함께 쓰면 안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제곱법 중에서 100점 방지용으로 많이 나오는 건 전치사를 넣어야지 뜻이 되는 거, 뜻이 완성되는 거. 그럼 이게 한국 학생들이 왜 자꾸 틀리느냐? 우리말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쓸 편지나 아니면 쓸 연필이나 우리는 똑같이 쓰잖아요. 쓸이란 말을 똑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영어로 할 때는 a letter to write 맞지만 a pencil to write는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틀리지 않을 거냐라는 건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The old man needs someone to talk to.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뭐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할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를 나누기 위한 어떤 사람이 말이죠.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러니까 할아버지 외로우셔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하다라는 우리가 단어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공부할 때 대화하다, 뭐 아니 말하다 이렇게 익히죠 우리가. 대화하다 말하다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토크란 단어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뻔해 공부하는 게 말하다 토크 말하다 토크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자 나한테 말 좀 해달라는 톰입니까 톡툼입니까? 톡툼이죠. 텔미입니까 텔툼입니까? 텔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크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땐 투가 필요한 녀석이야. 톡툼이 톡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자 틀리지 않는 방법은 talk to someone이냐 talk someone이냐 이걸 꼭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이 부분하고 얘 꾸밈을 받는 이 명사를 여기다 끌어다가 talk me냐 talk to me냐 talk someone이냐 talk to someone이냐 꼭 해보면 선생님 이런 얘기합니다. 영어는 뭐가 공부하는 거냐 입이 공부한다고 해요. 입이 자꾸 소리 내어서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Speak English야? Tell English야? Speak English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맞으니까. 그 표현이니까. Say English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익히느냐? 자꾸 말해야 돼. Talk to me. Talk to me.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표현을 난 to 안 쓰고 싶어. 난 이거 전치사 to 꼬라지도 보기 싫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The old man needs someone to tell. 이건 되는 거지. 왜? Tell me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살아있네, 어떨 때 아무것도 안 써야 되냐, 이거는 얘를 여기다가 갖다 넣어서 말을 만들어 보라라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죠. I have many friends to play with의 뜻은 나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놀 친구죠. 놀 친구. 그러면 놀 친구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이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놀다가 뭐지? 놀다 플레이지. 뭐 놀다 플레이야? 그럼 놀기 위한, 그럼 뭐지? 아, 놀기 위한? 아, 투부정사 형용사 꼭나 배웠어. To play 하면 놀기 위한. 네, 그러면 나는 뭘 갖고 있다? 놀 친구 많다 하니까 I have many friends to play.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뭘안 해봐서 틀리는 거야? I play friends야. I play with friends야. I play with friends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반드시 뭐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살아 있어야 되고 뭐를 해봐라? 얘를 갖다가 여기 난 놔봐라. Play friends란 표현이 어딨어? Play me야. Play with me야. Play with me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살아 있네. 이거 가지고 이제 백전 방지용으로 많이 내니까 여러분들 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거 뭐, Korea has many places visiting. 아, 선생님,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는 친구? 자, 이거 두 개를 잠깐 비교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어떤 시간 조깅하기 위한 시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조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피플인 거죠, 피플. 피플은 피플인데 투 조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일요일 날 요즘은 별로 인기 없지만 옛날에 인기 있었던 뛰는 남자들이 뭐였더라? 뛰는 남자들? 러닝맨이잖아. 그러니까 조깅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은 조깅 피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깅할 시간이다. 엄마가 갑자기 야, 네살좀 빼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아침에 막 새벽 6시에 막 깨우면서 뭐라 그래. 어떤 시간 됐다 그래? 어떤 시간? 조깅할 시간 됐다 이래.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Time to jog라고 그러죠. 자, 선생님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과 이 말이 하는 역할은 똑같아. 둘다 무슨 시예요, 전부 다. 어떤 시인 거죠, 이거 어떤 시. 근데 이 경우에 어떤 시는 어떤 시인데 이 의미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조깅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건. 그렇죠? 맞습니까?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만들 때는 우리 문법적 용어로 뭘 쓴다? 현재 분사를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시간이 조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인데 막 조깅을 막 하고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를 하기 위한 어떤 것 이런 거.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것할 때는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쓴다? 형용사 제곱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소가 방문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까? 장소인데 방문을 막 해.
아니면 방문하기 위한 장소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장소인 거죠. 방문하기 위한 장소라 그러지. 방문을 하고 있는 장소 이릅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떨 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을 쓰고 어떨 때 ing를 형용사적 문법으로 쓰느냐 이 구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You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Mary wanted a fork to eat. 어려운 건 없고요. 사람 대신에게 일부만한 책한권 줬고, 너는 문을 열쇠를 갖고 있니? 자, 열다가 뭐고, 그 다음에 잠그다는 뭔지 좀 조사해 주세요. 열다는 알겠지. 잠그다는 뭔지. 닫다 말고요. 잠그다. 열쇠를 닫다 이러진 않잖아. 그 다음에 나는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다. 나는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의지하다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의지하다를 여러분들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D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이 없다. 마이클은 앉을 의자가 필요했었다. 이건 과거 시제인 거 알겠죠? 밑에 필요했다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